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2학년 1반 수진 아빠 김종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민주주의 주권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이 영웅이십니다. 저희들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지옥같은 9년을 보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의 혈세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며 강을 파헤치고 지금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쏟아붓고요. 국민과 노동자, 자영업자, 중소기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 재벌만 배불리고 있는 그런 이명박의 5년을 박근혜 정부가 더 나아지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박근혜 4년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신으로 후퇴하고 오히려 그런 자영업자, 서민들 삶은 더 팍팍해지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개인적인 인연으로 이어진 수십 년의 인연을 국민들이 부여해준 권력과 권한을 사사로이 나누고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준 이 국정농단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우리들의 국민 주권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나라였습니까? 국민의 주권과 행복은 과연 보장되었습니까?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민주주의 주권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과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 대한민국의 걱정을 많은 국민들께서 깨닫고 어제 탄핵 심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신 겁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력과 권한을 줄 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준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잃게 만든 거 아닙니까? 국민을 학살시킨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과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를 위해서 열망을 했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참사의 진상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조작하고 관제 혐오를 지원하고 참사의 진상을 어떻게든지 허도하려는 여론벌이를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과 저희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의 끝장을 드디어 이뤄낸 것입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에 박근혜 정부가 끝장났다는 한편의 기쁨과 저희 세월호 참사 7시간이 인용이 안 됐다는 허탈감과 분노에 겪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탄핵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에는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탄핵 사유인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과 국민들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 행동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우리의 대한민국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더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민주주의 주권자 여러분, 함께 가십시다. 반드시 저희 특검을 구성하고 박근혜를 수사해서 세월호 7시간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이 축제의 장을 가질 수 있게 민주주의 광장을 만들어주신, 이 광화문의 민주주의 광장을 만들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4월 16일이면 저희 3주기가 됩니다. 4월 15일 봉구민 촛불에 저희 3주기 추모 집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안산에서 3주기 기억식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기 오신 시민 여러분들도 기억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16일 안산으로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들이 3년여 동안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에 같이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힘내라는 박수 다시 한번 힘차게 부탁드립니다.